진짜 많이 하시다. 뭐야? 잠깐만요. 뭐야? 잠깐만요. 멋있다. 효도폰, 효도폰. 사진 찍히면 네. 이 그림처럼 나오는 거? 네. 와, 인터넷 저는 있어요, 저거. 인터넷 안 되죠. 화음은 몇 화음까지 나왔어요? 64화소 뭐 이 정도예요? 작년 초였나? 이 집 앨범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그때는 가지고 있었거든요. 인별그램이라고 하는 거. 그거를 여기 딱 여기 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소변이 마른 상태에서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설마... 한 5분만 더 보고 화장실 갔다 와야지. 그게 3시간이 되더라고요. 화장이. 3시간 동안 소변이 마려운 걸 모르고 그냥 계속 본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. 그래서 2G폰으로 바꿨어요. 공감하는 게 네. 이게 이것만 보다 사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변했어. 차라리 그 시간에 이렇게 멍 때리는 게 더. 이제 시대가 달라지니까 스마트폰으로 곡을 받고. 계속 받고 보내고 모니터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남이 쓰던 공기계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래. 와이파이 되는 데서 이렇게 맞아 맞아 그 정도는 일할 때는 또 네, 또 일할 때 그렇게 머리 스타일 시집 봐요? 네 가사 쓸 때 이럴 때 아 예 근데 감성 좋아하네 가사 쓸 이게 나도 30대 넘어가니까 진짜 재밌더라고. 저거 이제 원래 여자분들이 다리 붓기 빼려고 하는 자세인데. 공연 때 이제 구두 신고 막 뛰어다니니까 다리가 많이 아파요. 본인 관리를 엄청 많이 하시네. 오. 와, 유연하시네. 하시네. 저 성훈 형도 얼마 전에 저거 많이 했었는데. 그렇죠, 자리 찢었죠. 부지런한데? 근데 아, 진짜 관리 많이 하신다. 부지런한데?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강박이 조금 있어요. 이제 자기 전에 모든 세팅을 딱 맞춰놓고 아하. 편하게 딱 누워서. 아하. 오. 야, 근데 건강 되게 챙긴다. 스트레칭 하는 것 같은데? 되게 부지런해. 그렇게 좋대요.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. 아니, 그럼요. 잠시만요. 이게 뭐야 이거? MP3? 제가 좀 터득한 것 같아요. 언제 고등학교 때 그때 핸드폰 따로 MP3 따로. 그리고 인터넷은 집에 와서 컴퓨터로만 하고. 그러니까 그 시절에 좋았던 거를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 네. 하는 그런 거네. 나도 그리워. 그리운 생각이 그거 약간 그때 막 짝사랑한 여자도 있고 네. 괜히 그때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. 네. 그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. 여자 얘기 좀 그만해. 추억 속에 스카프로요 나 언제나 돌아가리 사랑이 기다리는 가고 싶은 나의 근데 옛날 음악이 진짜 감성 충만이네요. 맞아. 진짜. 저런 가사가 요즘에 없잖아. 내 사랑이 기다리는 가고 싶은 나의 고향. 다짐을 하건만 사랑.
아, 사랑의 미로 이거 진짜 좋은 노래인데 우리 엄마 애창곡이야. 맞아, 엄마들이 좋아해. 사랑은 할 수 없어요. 아, 이런 거 재밌지. BTS 팔찌가 있어? BTS 굿즈를 저기서 팔더라고요. 굿즈를 꽃기로 판다고요? 어, 애들 구경한다. 초등학생 본다. 아, 잘 받게 하세요. 기억이 안 났어요, 저 동작이. 근데 본능적으로 밟아주더라고요. 귀엽다. 오. 볼펜 안 써요? 적도 옛날 거네. 그 다행이지, 별을 안 보고 안 꺼낸 게 어디야. 그렇지, 다행이다, 정말. 연필이라서. 저게 제가 2집 앨범 작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딱 썼던 건데. 만드는 거죠. 제목, 통닭. 20살 폭탄 뽀글이 머리에 까무잡잡했던 너. 너와 수원 통닭을 뜯을 때만 해도 난 사귀는 줄 알았지. 퍼지면 어쩌게 어린 사랑을 꼭 한 글자씩 틀리게 발음했다. 19살 때 어떤 친구와 나는 같은 병에 걸렸었는데. 그때가 제일 좋고. MP3? 약간 그 시절에 좋았던 거를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. 뭐요? 이거 직접 구우신 거예요? 그 노래를 들어야 되는 노래가 있었어요, 저때. 그래서 근데 USB에서 이렇게 듣고 막 여러 가지로 듣는데 딱 CD로 그냥. 아, 핸드폰이 블루투스가 기능이 없구나. 네.